안녕하세요. 개묘년 한 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93년생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직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짜 칭찬을 받고 또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업될 일이 있어요. 그와 반면에 진짜 친한 사람하고 또 틀어질 일이 있어요. 왜? 내가 업이 되다 보면 상대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요. 또 뭐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 상대를 할 때는 내 앞보다 내 옆도 봐야 된다는 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81년생 무엇이 됐든 시작은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안 생겨서 무엇을 할지 모르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뭔가를 한 가지를 딱 배워서 움직이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생기고 기력도 생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무엇인지 나하고 적성이 맞는 것을 배워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. 69년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. 늘 내 말만 앞서서 움직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별로 신임을 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조금 바꿔서 행동을 먼저 하면 남들이 나를 조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. 57년생 무엇을 갖고 있든 특히 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. 아직은 안 됩니다.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흘러야 그래도 문서가 이동돼도 나한테 이익타산이 조금은 생기겠죠. 지금은 아니라고요.